내가 영화계에 들어온 게 1961년도인데 그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화계에 길이 남을 명대결이 있었지. 홍성기 감독 김지미 주연의 춘향전과 신상욱 감독 최은희 주연의 성춘향. 이 두 영화가 대결을 벌인 거야. 그때 나 그 최은희 나오는 성춘향 봤는데 정해노도 그때 그 고아원 애들하고 같이 가서 봤잖아. 기억 안 나? 기억나. 그 대결에서 그 신상욱 감독 성춘향이 이겼잖아요. 맞아. 일방적인 승리였지.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춘향전 얘기를 꺼냈는지 알아? 난 춘향전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아니 그래도 우리 고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노노노노노.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며 정자를 지킨다. 이거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아? 내가 아는 서양 문학 중에 춘향전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사랑하는 남자를 직접 찾아 나서는 거야. 가다가 숱한 남자를 만나는 거지. 이 남자하고 자기도 하고 저 남자하고 자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역경을 이겨내서 결국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다 이거야. 우리와는 성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야. 아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니 이번 작품 여름 여자는 내가 거기서 모티브를 딱 따가지고 쓴 작품이거든. 아니 여자 주인공 배화가 다섯 명의 남자를 거치면서 사랑을 완성한다. 완성된 사랑. 정혜 씨 어땠어? 좋았어요. 그럼 하는 거지? 좀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왜? 노출 때문에 그래? 그걸 단순히 노출로만 생각하면 예술을 모르는 거지. 이 복수혈투는 단지 이렇게 흥행만을 위해서 만든 영화라면 이번 작품 여름의 여자는 내가 깐느를 노리고 만든 영화야. 정혜 씨, 나와 함께 깐느 레드카펫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죄송해요. 좀 더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했다. 어? 아무리 예술이라도 노출이 너무 심한 거는 피해야 돼. 나한테 벌레 먹은 빨간 능금 찍자고 할 땐 언제고? 야, 그때는 너나 나나 배고플 때이지. 지금은 다르지. 나 사실은 하려고 마음먹고 왔었어. 근데 왜 안 했어? 시나리오는 잘 봤는데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왠지 불안해. 못 믿겠어. 최 감독이 원래 허풍이 좀 세지. 응? 어차피 네가 찍어야 될 영화니까 네가 판단해서 잘 결정해. 오빠 나 저기 좀 세워줘. 왜? 집까지 태워줄게? 아니 나 약속 있어서 그래. 혜빈 씨, 웬일이야? 저요. 음반 언제 취입해요? 아, 지금 작곡가들 물색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단장님. 너 왜? 단장님, 애인 있으세요? 그건 왜 묻는데? 아니, 없으면 제가 단장님 애인 해드리려고요. 아, 어쩌지? 나 있는데. 아, 아유 저기 왔네. 수고하세요. 누구예요? 아, 이번 오디션 때 뽑은 신인 가수예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 보는 눈도 아주 높은 아가씨네. 무슨 소리예요? 아, 날 들어. 애인 없으면 애인 하자던데? 예? 아니 무슨
어쩐지 끼 좀 부리겠다 싶었더니 가만두면 안 되겠네. 기태 씨도 웃지 말아요. 기태 씨가 허점을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죠. 에이 참, 너 안 왜 이렇게 매력이 넘쳐서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 피곤해. 어머, 참,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테니까. 아 참, 최성원 감독 미팅하기로 했다면서. 어떻게 같이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니요 아직. 왜요? 그냥 좀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저기 기태 씨는 내일 순양에 간다면서요? 예. 나도 같이 갈까요? 어 그럼 나야 좋죠. 시간 돼요. 뭐 좀 나아지긴 했네. 고맙습니다. 매번 내가 지적을 해줘야 나아지면 곤란하지. 자기 평생 나랑 붙어 지낼 것도 아니잖아. 미란 씨가 잘 좀 지도해줘. 네. 이걸로 패턴 작업 진행해봐. 정말요? 고맙습니다. 오셨어요? 어, 채영 씨 왔어? 의상 가지러 왔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명희 씨가 한 거야? 아, 네. 아직 많이 부족해서 선생님한테 매일 혼나고 있어요. 난 너무 좋은데? 이 디자인으로 의상 주문해도 되지? 그건 좀 곤란한데요. 선생님이 허락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피에로도 허락할 거예요. 꼭 되게 할 거니까 나만 믿어. 이거 받아. 뭐예요? 내가 홍콩 공연 가서 산 액세서리인데 나보단 명희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고맙습니다. 저기 내일 저녁에 우리 오빠하고 저녁 같이 할래요? 내가 자리 만들게요. 아, 좋지.